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진정하세요. 정신이 못 차려. 제발 그만둬!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 이리 와, 임마. 밴드는 쫑났어. 관중도 함성도 다 때려치고 하고 싶은 걸 해. 개새끼. 존나 보고 싶을 거다. 다음 생에서 보자고, 친구. 내 작전인데 뭔 상관이야? 내 맘이지? 사기나 해! 마음 바뀌기 전에! 일버핸드! 안녕, 샤이탄! 이제 출발해! 받아! 이거 써! 절대 벗지 마! 알았지? 싫으면 나머지는 중력이 알아서 할 거야. 폭발로 기초가 흔들리고 타워도 무너지고 혼돈 비명 엔딩 크레딧 끝. 준비. 보시도트 폭탄 이름이 뭐였지? 서둘러 당장 튀어야 돼. 데몬리트론 터뜨리기만 하면 돼. 아직 안 끝났어. 이걸 놈들 서브넷에 심어야 돼. 이럴 줄 알았지? 기업의 식민주의 같은 거 다 개소리였지? 처음 타이트가 중요했던 거잖아. 넌 이해 못할 거야, 로그. 딱 4분이야. 1초라도 늦으면 그냥 두고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잠금 장치를 들었어요. 아라사카 새끼들이 올 거예요. 사랑의 스파이더. 이놈의 인기란. 액세스 포인트 바로 앞이야. 꽂아요. 와 씨발, 우리가 TV에 나왔어요. 바로. 그럼 아라사카 타워로 화면을 돌려볼까요? 현재 정체불명의 테러리스트 단체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해 대피가 진행 중입니다. 테러리스트 측에서는 기업 식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이트시티의 시장인 은블레 에브니케는 어떠한 테러리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라사카 타워에 나가 있는 기자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다 됐어요. 이제 빨리 나와요. 오래 못 버텨요. 도망쳐요, 조니! 어서요! 조니, 어서!
마십시오. 말했지, 조니 보이. 넌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はい、まだ生きています。わかりました、向かいます。한 번만 더 물어보지. 어떤 새끼들이랑 꾸민 거야? 핵은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지? 경찰놀이 할 거면 저 친구도 끼워주지 그래. 치사하게. 어떤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지 말해. 핵은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지? 우리 회장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 아저씨, 직접 話をする. 시발, 아주 작살났네. 내 남편은 그 타워에서 죽었어. 하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있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나세, このようなこと. 왜 이런 짓을 했지? 네가 만든 광기를 끝장내려고. 히도와 우소츠키. 자신 자신을 아무크. 다가 샤와치가 샤와 유벤다가 그들은 결코 우소를 つかない. 시샤의 言葉には 慎ましさが ある. 始めろ. 네가 왜 이렇게 무거워? 어이, 저기 있잖아! 나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말해라! 나르스카사마, 오토사마노사스가양을見つけました. 이男で間違いありません. 1時間後には着くかと。 시발! 조용!
이야기만 해봐. 정신 똑바로 차려. 씨발. 우리 둘 다 치료부터 받아야 돼. 근처에 누구 믿을 만한 리퍼다가 없어? 한 명 있지. 당장 리퍼닥한테 가야 돼. 빨리! 빅터한테 가면 돼. 좋아, 가자! 부를 사람 없어? 전화 좀 해봐! 그래, 알았어. 안녕하세요. 스캔 결과 고객님은 저희 서비스 쪽 밖에 계십니다. 그냥 좀 데리러 와. 미스트의 에서테리카로. 거기서 빅터를. 알겠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20분 이내 도착 예정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봐! 귀 밑에 잭을 연결해주세요. 너무 깊이 삽입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보조신경 소켓이 림프샘 사이에 있습니다. 목 뒷끈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동맥이라도 찌르면 죽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둬도 죽습니다. 소켓을 찾은 것 같다. 그럼 소켓에 연결해주세요. 더 못 버티겠어. 쉬어야겠어. 당신 빙가? 미스티! 혈압이 너무 낮아. 신경성 쇼크입니다. 곧 사망합니다. 안 되겠어. 후두부를 절개해서 봐야겠어. 그러면 위험할... 그건 나도 알아. 부위는 어때? 그쪽보다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좋아지고는 있어. 부이, 내 말 들려? 아, 너 머리야. 좀 어때? 눈부신 조명, 시끄러운 무대. 근데 숨을 못 쉬겠어. 머릿속이 증오로 가득해. 마이크를 잡고 증오를 쏟아내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기분이 계속 개판이야. 그리고 듣고 웃지 마. 내가 아라사카 타워에 폭탄을 설치해. 당연히 꿈인 건 아는데 너무 생생해. 넌 꿈을 꾼 게 아니야, 보이. 그건 기억일 거야. 그 샤드에는 인격 구성체가 들어있었어. 네가 본 건 그 사람의 기억이겠지. 잠깐. 지금 내 머릿속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 맞아. 조니 실버핸드야. 대충 50년 전이 그 사람 전성기였지. 아라사카 본사 테러 들어봤어? 조니가 한 거야. 듣기로는 자네랑 같이 묻혔다던데. 아,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표정은 또 처음이네, 빅터. 뭔데 그래? 너는 안 됐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뭐라고? 그 바이오 칩은 이미 불붙은 시한폭탄과 같다. 너한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아무리 길어도 몇 주 정도야. 실버 핸드의 구성체가 네 의식을 잠식할 거야. 서서히 네 몸을 차지할 거고, 그러다 너란 존재는 사라지겠지.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겁주려고 뜬구름 잡는 소리하는 모양인데 안서가. 왠지 알아? 상식적으로 존나 말이 안 되잖아. 리포닥 중에선 네가 최고 아니야? 왜 못 고치는데?
길게 말해줄까? 짧게 해줄까? 다 말해. 하나도 빼먹지 말고. 좋아. 집에는 구성체가 담겨있어. 다시 말하면 조니 실버핸드의 정신이지. 그 칩을 슬롯에 연결했지만 별다른 일 없었지? 죽기 전까진 말이야. 덱스터드 조니 머리에 총을 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지? 구경이 작았거든. 천만다행이었지. 참 고맙게도 멍청한 덱스터가 또 실수를 한 거야. 칩의 나노기기는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네 손을 잡고 끌어올린 거지. 신체가 문제면 괜찮아. 언제든지 개조하고 크롬으로 대체하면 되니까. 아니면 새로 살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정신이라면 어떨까? 다른 방법이 없어. 바이오 칩 입장에서 보면 네 뇌세포는 당장 제거해야 할 종양으로 보일 거야. 그리고 네 몸은 구성체를 담을 수 있는 빈 껍데기일 뿐이지. 이 씨발 테러리스트 새끼가 날 지우고 내 몸을 차지하려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야. 자동으로 시작된 거지. 이미 너나 그 친구나 막을 방법이 없을 거야. 씨발, 이거 TV에서 본 적 있어. 그 병신 같은 슬로건. 영혼 어쩌고 그거? 영혼의 안식처. 그래, 구성체랑 의사소통하게 해주는 장치, 그런 거라며. 그럴지도. 근데 보아하니 이건 프로토타입 같아. 아라사카 연구실에서 누가 빼돌렸나 봐. 그냥 칩을 뽑아버리면 안 돼? 끄면 되잖아. 둘 다 큰일 날 짓이야. 그랬다가 넌 죽은 목숨이거든. 빅터, 넌 언제나 방법을 찾았잖아. 네가 날 도울 방법이 없다면 그럼 나는 어쩌라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빅터. 나도 정말 돕고 싶어. 미스티. 그러더니 죽어버렸고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꿈에서 말이야. 꿈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암시 같은 거지. 내가 지금 끼어있긴 한 걸까? 이미 죽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닌가? 너무 그런 생각에 파묻히지 마, 부이. 잊어버려. 자, 일단 약 좀 먹어. 오메가 차단제야. 꾸준히 먹어야 돼. 그러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머릿속의 손님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수도 엔도 트라이진도 줄게. 이걸 먹으면 반대로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야. 악마를 풀어주는 거랄까. 그 새끼가 나댈 수 있게 약을 준다고? 나 빨리 뒤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아마 한동안은 괜찮겠지. 그러다 언젠가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될 거야.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게 주는 거야. 고통 따윈 버티면 돼. 그냥 진통제면 충분하잖아. 네 정신은 곧 사라질 거야, 부이.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이겠지.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끔찍할 거야. 고통스럽기도 할 거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 씨발, 약은 먹어서 뭐하게. 차라리 아가리에 총 넣고 쏴버리면 끝이잖아. 그럼 두 영혼이 다 죽는 거잖아. 정말 꼭 그래야겠어? 누워야겠어. 자, 줄게 하나 더 있어. 빅터가 네 머리에서 빼낸 거야. 행운의 부적이랄까. 그럼 이제 눈 좀 붙여. 미스티, 잠깐. 제키 말인데. 어? 제키가 죽었다니. 정말 너무 미안해. 제키는 특별했어. 영감이 정말 풍부했지. 많은 사람과 함께 교감했었고. 걱정하지 마.
재키는 우리 곁에 있을 테니까. 정말 괜찮겠어? 난 괜찮을 거야. 삶이란 아름답고 강한 거니까. 죽음 따위보다도 훨씬 더. 하지만 지금은 일단 푹 쉬자. 좀 자야지. 여기서 나가야 돼. 알겠어? 방해하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거야. 너도 조심해. 담배 땡기네. 갖고 있는 거 없어? 담배 안 펴. 그럼 사와. 한 대만 시원하게 빨자. 아, 이런 씨발. 너 어디서 굴러먹던 씨발년이냐? 씨발 좀 꺼져! 누구 밑에서 일하지? 말해! 씨발. 씨발. 다 뜯어버릴 거야! 안 돼, 멈춰! 나한테 넘겨! 내가 차지하겠어! 알았어? 개새끼야. 족까지마. 끝내고 싶으면 아가리에 총 쳐놓고 쏴버리던가. 느껴져. 우리 정신이 연결되고. 과일에 핀 곰팡이처럼 너한테 들러붙었어. 멈출 수가 없어. 알아들어? 씨발 역겨워 죽겠다고. 기억 흔적이 복사된 거야. 난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해봐. 뭘 꿈을 대는데.